상수리 나무 아래서 의복을 바꿔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어떤 역사적인 작은 사실로 만들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로 알지 못하고 지나간 역사설로만 알아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사가 과거로 다 끝난다면 우리는 지나간 역사설을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사적인 내용이 오늘의 현재가 되고 또 미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준 놀라운 이 사건은 참으로 이 시대에도 행해야 될 일이며 과거에도 행하였어야 되고 미래에도 행해줘야 할 값진 보화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영적으로 전쟁을 잘 하는 자이지 육신적으로 잘 싸우는 자는 아닙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먼저 나오지 못하고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과 같이 실상은 뱃속의 전쟁에서도 야곱은 승리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야곱은 왜 승리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나오는 차자가 될지언정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힘으로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믿음과 지혜로 빼앗아야 합니다. 야곱은 지혜자였습니다. 야곱은 형이 힘들게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파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농담 비슷하게 빼앗았습니다. 또 형이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야곱은 손에 양털을 감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광야로 도망가던 도중 어두워져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머리까지 황금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의 천사가 왕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내가 누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야곱이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는 사람은 형의 축복을 거짓말하여 빼앗았어도 그 축복이 가면 갈수록 더욱 승리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와 수많은 양떼와 양치는 자와 소와 자기의 몸종 수백 명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족속을 이룬 야곱은 열두 아들 속에서 난 많은 자손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은 옷은 영적으로 볼 때 우상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이 육신의 옷을 아무리 훌륭하게 입어도 우상의 옷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신은 참 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신은 다 이방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 아닌 것은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예로 헌금 생활을 잘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복받는다 하는 것도 이방신입니다. 물론 헌금 생활도 잘하면 좋고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옷을 입은 것이 됩니다. 돈만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방신은 돈으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하기만 원하고 애쓴다면 그 사람의 이방신은 출세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얼굴이 예뻐지게 하기 위해 성형수술하고 온갖 정성을 얼굴에만 쏟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모함으로 이방신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들이 이방신이었으나 오늘날의 이방신은 바로 물질 문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방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자신을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이 이방신에게로 가 있으니 돌이켜 여호와께 향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미 이방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즉 이방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 잡은 것들이 이방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이방신을 버린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또 직장에 다녀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성경에는 열 배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맡겼는데 열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장사를 하십시오. 영적으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실상적으로 이방신을 버리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랑하며 지혜의 신을 구하십시오.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속에 심령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이 밝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며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9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솜털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몸도 더불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젊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이방신을 내어쫓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상신을 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새 신을 받아 야곱이 받은 축복을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였을 때 의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의복은 속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그 사람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할 때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못된 짓을 버리고 바르게 살 때는 그 사람 옷 벗었어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므로 옷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의 이방신의 우상 의복을 벗고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듣고 의복을 바꾸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는 흰옷을 사서 입어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다고 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의복을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라는 것은 신앙의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움을 입은 사람은 일어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워 있어도 잠을 자도 일어난 자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자는 황금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사명자도 야곱으로 비유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환난 때에 즉 형에게 쫓겨 나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므로 환난 때 내게 응답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다 라고 말하며 환난 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할 것이니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전에 입었던 못된 행실과 시기와 질투, 교만과 모든 욕심과 남을 미워하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손에 있는 신상은 부처나 동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모든 것은 손으로 합니다. 성경에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손이 있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라고 했는데 이 귀고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는 하나님의 참 진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이것이 귀고리가 되어 차곡차곡 쌓입니다. 신앙에 필요하지 않는 시기, 질투, 욕심, 남을 미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둘 늘어나 철렁철렁 귀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과 함께 떼어다가 야곱에게 주니 야곱은 이것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리나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나무를 말합니다. 도토리는 도토리 부피의 약 1,000배에 해당되는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꼭 상수리나무 아래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 말씀은 소돔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도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상수리나무가 어떤 상당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하는 것은 미움, 질투, 시기, 욕심 등을 사랑 안에 다 묻었다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는 다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묻었다는 그 자체는 어떠한 잘못이라도 거론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상과 귀고리를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겼어도 모든 잘못이 무효화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셨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상수리나무가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칠족이 섬기던 신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목이라는 것은 신이 붙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목이 상수리나무이므로 가나안 칠족이 섬기던 그 신을 처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수리나무 아래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를 신목으로 삼은 것은 범죄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위하여
신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각자 신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이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나무들 중에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으므로 잣나무가 노아의 신목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신목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로뎀나무 아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신목은 로뎀나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목은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우상과 귀고리를 묻었다는 것은 우상을 제하는 의식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행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갈 때는 의복을 갈아입고 우상신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신목이 되어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잘못된 신앙,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일 전체를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죄와 허물은 십자가 아래 매장시키고 사망은 생명나무 아래 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